자, give 세 번째 시간입니다. give가 얼마나 다양하게 생활 영어에서 쓰이는지 보시겠는데요. 한꺼번에 같은 뜻이니까 한꺼번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전부 같은 뜻이에요. don't라는 부정문 형태로 자주 쓰이는데요. don't give it a thought. 그것에 대하여 생각을 주지 마라. don't give it a second thought. 두 번 다시 두 번째의 생각을 주지 마라. Don't give it another thought. 또 다른, 같은 뜻이죠. 이거나, a second나 another나 같은 것이죠. 두 번째 생각을 주지 마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교과서에서 영어 회화를 옛날에 배우실 적에, thank you 했는데도 don't mention it. I'm sorry 했는데도 don't mention it. 라는 생활 영어 표현을 배우신 기억이 날 겁니다. 참 예의 바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말로 따지면 에휴 괜찮아요 이 뜻 정도 될 텐데요. 고맙습니다 할 때 그것을 방금 말한 그것을 언급하지 마세요. 자기가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 내가 당신에게 베풀어준 그 좋은 일을 해준 그 상황을 언급하지 마세요. 아이 됐슈,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아, 또다시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마시오. 상당히 불친절하고 딱딱한 언어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예의를 다하는 표현이죠. 괜찮아요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괜찮습니다 이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이 뭘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 때는 예의 뭘요 이 뜻이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셔요. Never mind. 요 뜻. Never mind. 요 뜻으로 진짜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Never mind 혹은 Don't give it a thought. Don't give it a second thought. Don't give it another thought. 라는 식으로 아주 예의 바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on't give it a thought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Think nothing of it.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는 뜻으로 think nothing of it 혹은 don't mention it.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하지 마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를 다하는 멋진 영어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강의였습니다.